와, 남대문 진짜 먹을 게 많아. 사람도 많고 먹을 데도 많고. 어디 갈까요? 아, 유명한 데는 가고 싶지 않고요. 좀 덜 유명한 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갑자기 해 뭔 일이래요? 자, 이번 맛집은요 좀 오래된 집이에요. 남대문에 국수집이 엄청 많잖아요. 뭐 서비스 나오는 집도 많고. 근데 저는 서비스 안 나와도 이 집 가서 먹습니다. 바로 오른쪽으로 턴하셔야 돼요. 바로 여기에 국수집이 있습니다. 와, 맛있다. 아,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점심때는 아마 드시기 힘드실 거예요. 와, 30분, 1시간 기다리셔야 돼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이거 진짜 오랜만이다.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식사하시고 부족하신 거 하세요. 네네. 밥 무한 리필인가요? 예, 거의 그냥 그냥 드시고 싶으면 드시고 가세요, 다들. 아,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계란발 통으로 들어있어요. 이 남대문 보시고요. 바로 턴하셔서 여기 남대문 수입상가 간판 따라서 쭉 가시면 돼요. 자, 여기 작은 식당입니다. 여기서 소주 한잔 하면 진짜 맛있어요. 막걸리 한잔 해도 좋고. 제 갈치 소리입니다. 반찬들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일 눈에 띄죠. 호박을 호박볶음이요. 너무 맛있다. 사장님, 이거 혹시 이거 호박 새우젓 넣고 하셨어요? 호박 새우젓 넣고 하셨는데요. 예. 그죠? 새우젓 넣고. 이거 진짜 맛있어요. 와, 예? 좀 너무 맛있어요. 이거 옛날에 할머니가 해주시던 건데 새우젓 넣고. 정말 맛있습니다. 맛 좀 보겠습니다. 와,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그리고 무도 푹 잘 물렀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 혼자인데요. 네. 근데 아직 아직 오픈 전이신데요. 아침에 하는데요. 네. 장사 했어요. 근데 지금 이거 청소한다고요. 아, 청소하시느라고. 굉장히 넓고 깨끗합니다. 옛날에 그 백종원 씨 있잖아요. 백종원 씨가 했던 그 모르겠어요. 무슨 마법 소스인가 뭔가 그 맛이랑 똑같아요. 응용을 잘 하시는 분 같아요. 정말 맛있다. 여기 연세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여기 다 액세서리 상가 주차장이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 오늘 혹시 카레예요? 네. 오늘 카레 맞죠? 들어갔는데. 다 나갔어요? 네. 아, 그거 먹으려고 왔는데. 그래요. 2시 안 돼가지고서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아, 저희는 그냥 보고해서 그냥 그날 다 소진하거든요. 그러면 목요일날 육개장 찍으러 올까요? 먹으러 올까요? 예, 예, 그러세요. 몇 시, 한 그릇 남겨주시면 안 돼요? 예, 알았어요. 이 시간에 오실 거예요. 제가 전화 드릴게요. 예, 예. 한 1시 반에서 2시 사이에. 예, 알겠습니다. 자, 국물 맛 좀 볼게요. 저도 한 1년 만에 먹는 거거든요. 국물 좋습니다. 남순분 씨, 여기 제 진짜 단골집이었는데요. 근데 또 어머니 허리 아프신 이유로 제가 안 왔어요. 근데 뭐 제가 지나가다가 그때 저는 어머니가 아예 그냥 안 하신 줄 알았는데 지금 지나가다 보니까 계시잖아요. 그래가지고